안녕하세요, 평창탑입니다. 드디어 저희 가족이 중국 대련에서 도착합니다. 3시에 도착인데 연착돼서 3시 40분에 도착을 한다고 하네요. 오늘 휴일인데 도착하는 여기 터미널인데 1터미널이에요 뭐 나가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 40분 남았는데 뭐를 할까. 왔다 갔다 걸으면서 좀 운동을 좀 해야겠죠. 운전하는데 힘들었습니다. 2년 만입니다. 이산가족 2년 만에 만나는데 어떻게 서먹서먹할지 모르겠네요. 재작년, 작년, 얼마 전까지도 그랬겠죠. 지금 입국하면은 입국할 때 방호복 입은 사람들 다 안내해주고 뭐 앱도 깔고 PCR 검사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전이랑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안쪽은 모르겠는데 바깥쪽은 이전이랑 똑같은 것 같고요. 안쪽에서는 아마 뭐 작성하는 게 좀 많은가 봅니다. 그거 빼고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전과. 아무튼 편리하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긴장되네요. 빨리 와야 되는데. 아, 집으로 가면은 또 한밤중이 되겠네요.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짐을 안 찾고요. 뭐 쓰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다 쓰고 그다음에 짐 찾고 나오겠죠. 지금 사람들이 나오고 있네요. 또 앞으로 가서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구마 조금만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비가 그쳤는데요. 와, 오, 크네. 이야, 우와. 어, 좋아, 좋아, 좋아. 우와. 우와. 이야, 고거 실한데, 와. 저희 가족들 8일날 밤에 와서 어제,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저희 아들 급성 장염이 걸려서 응급실에 갔다 왔습니다. 열이 39도가 넘고요. 설사하고 토하고 그리고 잠깐 실신을 해서 119 불러서 왔습니다. 갔다 와서 지금 조금 나아졌고요. 그래서 잠깐 요거를 캐고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추워서 뱀은 없겠죠. 저번에 여기 뱀, 큰 뱀 한 마리 나타나서 그 다음에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데 맛있겠다. 그거만 하고 비 안 올 때 딱 다 하자. 이거 먹을 수 있어 이거? 어, 저녁에 오복이 추워요. 조심. 어제 지금 말이야, 이게 잡으려. 응. 이거 어제 고구마 줄거리랑 먹었어요. 放这行吗? 放这放. 干嘛? 要吃啊? 再有能吃的呢你今天吃的又不好吃吗还行是吧 우리 알뜰한 와이프께서 이것도 정리해서 나물로 먹게 됩니다. 내가 갖고 와? 자, 그럼 이따 볼게요. 아들! 좀 낫지? 응.